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겨울철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셔서 움츠러들게 되죠. 사실 이 코로나19로 2년째 야외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흐트러진 자세와 또 척추 건강을 위해서 자세혁명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질환으로 오셨지만 척추가 아닌 고관절에 병이 있는 환자 한 분을 제 환자인데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5세 남자 환자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근무하시는 성실한 가장이십니다. 댁은 오산이시고요. 오산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MRI도 찍고 검사를 하고 오셨어요. 제 외래에 오셨을 때는 외부 MR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 외부 MR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꼽이 있고 옆에서 본 모습인데 늘상 5번, 4, 3, 2, 1 뼈가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뒤로 신경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하얗게 신경이 막힌 신경 물길이 내려오는 것이 막힌 데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화물차 운전하시는데요. 운전하실 때 앉아있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직업의 직업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 굉장히 극심한 엉치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이런 MRI, 외부 MRI인데요. 이런 MRI를 찍고 초기 디스크로만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분의 이 MRI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면 물론 옆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데가 막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남성의 그냥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정도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수술이나 시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정밀 검사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정도 가지고 운전이 안 될 정도도 아니고 또 이 정도 가지고 아침에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또 이 정도 가지고 걸을 때 막 엉덩이가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MR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MRI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이렇게 단면도 사진을 같이 봐도 빨간 선이 내려오죠. 링크를 했을 때 좌우에 그게 별로 심한 협착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디스크 약간 찢어진 게 보이고 양쪽이 좀 막힌 소견은 있어요. 과연 척추만의 질환으로 환자가 고생하고 있을까요? 예, 환자를 면밀하게 살피고 누워서 진찰을 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땅바닥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증상, 양반다리가 안 되는 증상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패트릭 사인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찰을 했을 때 환자를 양반다리 하듯이 고관절을 꺾었을 때 고관절에 극심한 운동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허리도 하지만 신경줄기도 찍지만 골반까지 확장된 MRI를 해봤습니다. 예, 이 MRI는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MRI인데요. 신경줄기가 보이는 MRI입니다. 신경줄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쭉 우리가 크로스 링크를 해서 스캔해서 내려가 보면 4번, 5번의 양쪽에 협착증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이긴 한데 이 정도에 막혔다고 신경줄기가 끊어지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리의 마비라든지 발가락 힘이 빠진다든지 근전도상에서도 특별히 신경 손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환자를 눕혀놓고 골반에 이상이 있는 테스트 패트릭 사인을 체크해 봤더니 강하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MRI를 골반 부위까지 확장해서 좀 광범위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다소 생소하시죠? 이 MRI는 골반 부위 MRI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방광입니다. 즉 소변이 담겨있는 오줌보죠. 방광이라서 이렇게 물이 하얗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그랗게 있는 볼과 소켓처럼 보이는 볼과 소켓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고관절인데요. 이쪽 부위가 오른쪽 고관절이고 이쪽 부위가 왼쪽 고관절이에요. 정상적인 고관절 모양은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볼과 소켓의 모양이 예쁘게 보이고
특히 대퇴골두라 그래서 동그랗게 보이는 이 대퇴골두가 매끈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 주변이 약간 염증이나 그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에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 소견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동그랗게 뭔가 있죠. 예. 이쪽 왼쪽 MR과 달리 오른쪽 부분에 대퇴골두 헤드에 뭔가가 동그란 종양같이 덩어리가 보입니다. 예, 이 진단이 바로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로 가는 피 공급이 차단되면서 대퇴골두가 괴사가 오는 병, 즉 썩어가는 병이 무혈성 대퇴골두입니다. 제가 다른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척추 질환이 의심되고 엉치가 많이 아픈 환자 중에서 생각보다 척추에는 경미한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데 골반에 굉장히 심한 양반다리가 안 되는 사인이라든지 고관절 움직임이 좋지 않은 패트릭 사인이 양성일 때는 반드시 척추 MRI만 찍으면 안 되고 지금처럼 골반 MRI를 하셔야 됩니다. 골반 MRI 상에서 왼쪽에 여기는 고관절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새카맣게 대퇴골두가 괴사가 왔습니다. 이 대퇴골두가 괴사가 오게 되면 겉에 있는 꼭 달걀처럼 싸고 있는 대퇴골두를 겉에 있는 뼈가 완전히 뭉개져 버리면 큰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 겉에 있는 껍데기 뼈가 온전하고 대퇴골두의 회전이 아직은 견딜만 하면 내부적으로만 괴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퇴골두 괴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대퇴골두인데요. 이 혈관들이 대퇴골두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척추에도 이렇게 괴사가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병보다는 고관절 골두에 이렇게 종종 특히 남성에 많고요.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잠수병에 걸린 분들이라든지 통풍이 심한 분들은 또는 이제 콩팥이 만성적으로 안 좋으신 콩팥이 안 좋은 분들 또는 만성 췌장염 환자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퇴골두로 피공급이 안 돼서 무혈성으로 즉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대퇴골두가 썩어져 버리는 무혈성 괴사라는 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처럼 피 공급이 되지 않아서 무혈성 괴사가 왔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껍데기 뼈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잘 하셔서 허리도 수술이나 시술까지 하지 않고 적절한 협착증 치료를 잘 하셨고요. 주사로 재활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이나 또는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대퇴골두 괴사도 같이 좋아지게 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무분별하게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면 완전히 잘못 진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엉치만 굉장히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고관절 MRI를 찍어서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를 감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과 혼동할 수 있는 골반에 생기는 대표적 질환인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은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만이 골반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고관절 자체의 병도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뭐 고관절 전문가는 아니지만 척추 질환 또과 오인될 수 있는 골반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